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도형 부분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찍어가면서 이제 스크랩으로 할 겁니다. 이게 뭐 다 정확하게 자세한 하나도. 자, 첫 번째 명제는, 이 명제는 밝은 명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 P도 한 문장이고 Q도 한 문장이거든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P를 하면 이 오른쪽이 큰 겁니다, 이렇게. 집합이. 네. 이해되세요? 네. 자, 명제 역은 뭐예요? 역, 이, 대우 하는데 역은 이거랑 이거랑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Q이면 P다, 이렇게. 네. 이는 뭘까요? 이상하게 하면 바, 아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쪽으로 가면 다 뭐라고요? 2에요, 2. 이렇게, 요게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요? 역이에요, 역. 네. 대각선을 대우라고 합니다. 대각선을 뭐라고 한다고? 대우. 대우. 자, 어떤 명자가 참이면 대우 명자는 반드시 참이고, 어떤 명자가 거짓이면 대우 명자는 거짓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역, 2, 대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의는 의미를 확정하죠? 이렇게 용어 중심이에요, 용어. 증명은 증명 과정, 이렇게 되죠? 네. 참임을 밝히는 과정이에요.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들어봤죠? 네. 증명했어, 누군가가. 파푸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것 중에서 기본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명제를 정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의 구분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빠르게 나갑니다. 이등변상합형은 변이 두 개면 되죠? 네. 변이 두 개가 같으면 뭐가 같아요? 밑각이 같죠? 네. 밑각. 밑각이 같아도 변이 두 개가 같죠? 네. 어때요? 이거는 꼭지점, 꼭지각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정의하고 성질을 따로따로 외워야 됩니다. 정의는 뭐라고요? 이등변. 세변의 길이가 모두가 삼각형은 정의죠. 네. 변의 길이가 세변이 다 같으면 각도 같게 돼요. 변의 길이가 세 개가 다 같으면. 네. 정의는 정삼각형에서 변인데 성질은 그래서 각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정의하고 성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순서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정의는 두 변이 같죠. 근데 밑각이 같은 건 성질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해서 이런 성격이 있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자, 직각인 삼각형은 각 R이라고 그러죠. 각 R. 네. 그래서 R이 90도죠. H는 빗금의 첫 글자예요, 영어로. 네. 그러면 각, 각, 각이 있는 거죠. 네. 아, 각, 빗변, 각. 이거는 뭐라고요? 각, 빗변, 빗변. 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합동일 때는, 저 보세요. RHA하고 RHS가 있다. RH는 똑같으니까 각하고 변을 찾아야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각이고 이거는 변입니다. 근데 SSS는 세 변이 같는 거죠. SAS는 한 각하고 두 변이고. 그죠? ASA는 양 끝각이 같은 거죠. 그러면 RH라고 했을 때 R, H, 각, R하고 H니까 이거 변 두 개고 R 있죠? 각 있죠? 네. 각 하나에 변 두 개. 이거는 뭐라고요? 각 두 개에, 그러니까 변 두 개에다가 각 하나죠. 이거는 뭐라고요? 각 두 개에 변 하나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양끝각, ASA랑 똑같죠? 네. 요거는 뭐예요? SAS랑 똑같죠? 네. 아, 요거까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자, 합동인 조건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외신. 삼각형의 외신입니다. 삼각형의 뭐라고요? 외신. 외접원의 중심이 외신입니다. 뭐라고요? 외접원의 중심. 그러면 중심점, 원이 있으면 맨날 이렇게 반지름을 따지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같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은 이거는 여기에 원의 중심을 지나면 뭐라고요? 이렇게 무조건 직각이에요. 어느 것이든.
요게 다 직각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빗변의 중점에 있죠, 직각삼각형은. 네. 왜? 외접원이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연결해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각삼각형은 당연히 내부에 있을 테고, 준각삼각형은 당연히 이 각이 이렇게 벌려지면, 외접원이 이렇게 돼서 이게 중각이 되버리니 90도보다 더 커져버리겠죠. 이게 90도니까. 네. 90도보다 커지겠죠, 이거는. 네. 이렇게 짧아지면. 네. 그러면 이거는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네. 이해됐나요? 자, 내심은 뭐라고요?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으로 좁혀야 되니까 이렇게 변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은 이등변의 교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요게 요 부분만 따서 보면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접선을 배우게 되면 여기는 접선은 무조건 직각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두 변 길이 같죠? 네. 공통 빗변 같죠? 네. 그러면 R H 무슨 합경이에요? S. RHS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각도 같아지죠? 네. 그래서 RHA 합동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에 하나,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접한 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요 교점, 이등분선에, 이 각의 이등분선이죠, 이게? 네. 아, 그거의 교점이다. 모이는 여기 가운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은 겁니다. 어느 정도 아니까 빨리 점검해 보는 거예요. 도형에서. 이거는 뭐라고요? 이게 평행의 모습이죠. 평행. 됐죠? 네. 영원히 만나지 않는 두 변. 평면에서예요. 보통 이런 거. 입체는 만나요. 자, 평형사변의 성질은 뭐라고요? 이거 뭐 정의는 뭐예요? 평행인 사변이다. 그 사변이니까 두 쌍이 평행이다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성질은 이렇게 세 가지나 나오잖아요. 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는 같다.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세 가지네요. 네. 그러면 대변, 대각, 그 다음에 대각선까지. 대각선은 뭐라고요? 이웃하지 않은 각에 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구고 여기도 못 구고. 그러니까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어요. 대각선은 뭐라고요? 이웃하지 않은 각의 근선. 뭐라고요? 이웃하지 않은 각의 근선. 자,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인데 성질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정의는 대변의 각들이 편안하다, 평행이란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성질은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오네요. 대변 나왔고 대각 나왔고 대각선 했는데 여기네요.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이것까지 해서 네 개니까 나머지 다섯 번째나 시험 문제 나겠네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그걸로 파생되는 걸 내가 네 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네. 자,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뭐 이렇게 전체 사각형을 보면 이 그림 자체 통째로 외워야죠. 근데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요? 네. 여기에요? 여기. 사각형? 아니, 사각형인데, 여기에도. 네? 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각형이에요? 오목사각형. 오목사각형하고 볼록사각형 합쳐서. 근데 이거는 다루지 않고 이것만 바릅니다. 사각형, 사다리꼴, 한 변, 두 개,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두 변에다가, 이거는 뭐라고요? 각까지. 이거는 변. 이거는 각으로 변으로 나누고 이걸 합친 거죠. 그런데 요게 뭐라고? 교집합이에요. 정사각형은 말은 뭐다? 맞아요? 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네. 적사각형은 평행사변이다. 맞아요? 네. 그 포함관계로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고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 다 맞습니다. 네. 아, 포함관계 됐죠? 네. 자, 보시면 이거는 직은 직각이라는 뜻이죠? 네. 그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직각이 나온다는 거죠. 한 각도 아니고 모두 직각이라는 거. 마름모는 뭐라고? 식물 이름입니다.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식물 능형이라고 그래요. 아, 능형은 사다리꼴. 마름모는 식물 모양. 자, 이거는 뭐라고요?
내 변인데 여기도 대각선 있죠. 이거는 수직이 등분, 수직이 등분 뭐야?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의 수선은 이거가 되고, 이거의 수선은 이거가 되고, 오케이. 자, 정사각형. 이 수학에서 정이 나오면 각도 변도, 각도 변도. 같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겹친 거예요. 아, 변도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내주고. 대각선의 수직과 서로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려보는 게 제일 좋죠? 좀 변형되게.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좀 옆으로 길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평행사면도 이렇게 옆으로 길게 그리면 대각선 길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수직이 등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찾아보셔야 되고. 사다리꼴에서 보통 요구랑 요길이랑 요길이 두 길이가 같으면 등변사다리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 길이가 두 개가 같게 되죠. 그럼 요각과 요각이 같게 되죠.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도 같게 되죠. 그래서 요 A각하고 B각이 같게 되죠. 그게 여기 쓰는 거면 양끝각이 같다고. 등변사다리꼴. 이등변삼각형을 응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됐죠? 좀 빨리 나갑니다. 알고 있으니까. 자, 다각형은 각이 여러 개면 되고 N각형 있을 때 선분의 개수는 삼각형 다음에 하나를 더 붙이면 사각형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개는 빠져야죠? 그죠? 이게 이해되세요? N각형 선분의 개수는 N개는 N개, 사각형은 사각 4개, 5개. 근데 삼각형부터 성립하니까. 그죠? 네. 근데 N각형 할 때 여기 N이 2도 되나? 아니요. 근데 왜 같다고 나오지? 잘못 쓴. 각은 되는데 각, 그죠? 정다각형은, 이게 정은 각도 변도 같다. 내각은 이 안에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긋는 선을 연장선이라고 그러죠? 요게 외각이에요. 네. 그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 180도예요. 네. 이걸 이렇게 내렸으면 요것도 외각이에요. 네. 요것과 요것은 막꼭지각이에요. 이건 내각이에요. 네. 이거는 바깥에는 뭐라 그래요? 막꼭지각이에요. 이거는 외각, 외각, 내각, 막꼭지각. 이해됐죠? 네. 연장선. 내각, 외각 했습니다. 자, 대각선의 개수는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에,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이 뭐예요? 두 선이 모인 게 겹친 거, 이게 꼭지점이에요?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에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3 빼주는 거예요. 공식 왜 나왔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3을 빼주면, 자, 3을 빼주면, 사각형이면,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죠? 그 사각형인데 이 네 개에서 몇 개씩 그을 수 있어요? 네, 두 개. 네 개에서 이렇게 네 개에서 하나씩 그을 수 있네. 네 개. 사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는 몇 개가요? N-3개. 네. 사각형이니까 한 개 그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한 꼭지점에서, 이거는 몇 각형. 근데 왕복이죠, 왔다 갔다. 네. 그래서 2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식 이렇게 돼요. 네. 이거는 왕복. 이거는 한 꼭지점. 이거는 N각형. 됐죠? 자, 원은 한 점. 이거 평면 일부러 써 있어요. 평면 없으면 구니까. 한 점에서, 이걸 한 점을 세 글자로 중심점,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 점들의 집합이니까. 점들. 점점. 점이 모여서 선이 된 겁니다. 곡선이. 자, 반지름은 중심점하고 원의 한 점.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거. 호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동그란 거 호, 원 위의 점, 이렇게 팽팽한 건 현, 이 전체는 활골.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건 할선, 나누는 선. 이렇게 붙은 건 점선, 한 점에. 이건 접선. 자, 현은 호의 양끈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팽팽한. 부채꼴은 뭐라고요? 중심점 꼭 지나야 돼요. 이렇게 중심점을 지나야 돼요. 부채꼴. 중심점을 안 지나면 이거 뭐라고요? 부채꼴 아니에요. 반지름이 있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심점 안 들고 이렇게 됐는데 중심점 여기 있는데 이게 부채꼴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부채꼴을 지나야 되고 이 중심점이 꼭지점을 하면 중심각. 그런데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여기에 요걸 꼭지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각이야? 원 둘레의 꼭지점, 원주의 점이 있죠. 원주각. 원주를 원둘레라고 그러죠. 원주의랄 때. 원주에 있으면 원주각, 중심점에 있으면 중심각. 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각이 달라져요, 이름이. 혀호와 현으로 만든 요 부분을 활골, 활 모양. 됐죠? 원의 합동이라면 반지름이 같든지 지름이 같든지 그죠? 또 뭐라고요? 한 원, 합동인 두 원의 같은 크기의 중심각, 코의 길이는 같다고. 두 원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서로 비례한다고. 각도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360도죠? 361인 줄 알았어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리고 362, 62 나눌 수 있는 인수가 제일 많아서 60 곱하기 60에서 144개가 나와요. 잘라쓰기가 제일 좋아요, 60진법, 원은. 그래서 60진법이 살아남았습니다. 한원, 합동,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과 크기는 비례한다. 요거, 그죠?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니까. 자,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 중심각이 이렇게 됐죠? 그럼 현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면 삼각형으로 똑같죠? 근데 현은 이렇게 되죠. 원이 있으면 이것도 현, 이것도 현, 이것도 현.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만 이게 중심각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예? 이게 중심각이죠. 이렇게 하면 중심각이죠. 점점 좁아지네. 현 길이가 달라지면, 그죠? 근데 요걸 가지고 요두 개는 길이는 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그죠? 선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게 중심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항상 직각으로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반지름 알은 요게 파랗게 한게 반지름 알이죠. 그럼 거리 D는 요만큼이 거리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일 수도 있죠. 이게 수직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거리는. 그래서 이거는 원 밖에. 이거는 같이. 이거는 알이 크지. 알이 크니까 안에. 안에 있으니까 두 점에 만난다. 그죠? 같으니까 한 점에 만나고, 밖에 있어도 안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끊는 건 할선이라고 한다.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할선, 분할하는 선이다. 그렇죠? 자, 다면체는 알겠고, 다면체 여러 면, 다면체를 둘러싸인 도형, 둘러싸인 다각형, 모서리, 다각형의 변. 그러니까 다면체를 둘러싼 다각형의 변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모서리죠. 면과 면이 만나는 거. 자, 꼭지점. 다각형의 꼭지점. 그러면 삼각 뿔이나 이런 건 꼭지점 나오죠. 다면체 됐고. 각뿔은 뭐라고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 각뿔일 때는. 뿔을 만들어야 되니까. 삼각형이 안 되면 뿔이 안 나오니까. 모두 삼각형. 각뿔 때는 각뿔을 잘라갖고 무대처럼 만든 거죠. 평평하게. 그러면 이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이게 원뿔 되면 평행해야 돼요. 정다면체, 정다각형으로. 근데 이 정다각형이 정삼각형도 되고, 정육각형도 되고, 뭐 이렇게 그죠? 정사각형도 되고, 그죠? 그래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20면체, 12면체 이거 외웠냐? 좋아요. 다섯 개밖에 없잖아. 문제에서 쓸 데가 없는데. 아, 그치. 자, 회전체는 직선을 축으로 회전시킨다라는데, 이렇게 원뿔이 있으면,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이게 원뿔이 나오지.
네. 그랬을 때 회전하면서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성분이니까 이것도 옆면, 이것도 옆면, 이것도 옆면, 이것도 옆면, 이것도 옆면인데 꼭집점과 원 둘레의 여기 그 둘레를 이은 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성분 이게 더 정확한 모선의 정의거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뭐라고요? 원 둘레랑 꼭지점을 이은 선 이게 모선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더 정확한 건 이거야. 네. 자 원뿔 됐고 원기둥 알겠고 원뿔대도 알겠고 구도 알겠죠? 네. 이건 평면이란 말만 안 쓰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반원이나 원을 회전시키면 생기지? 네. 회전축의 성질, 자른 단면이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데 회전했기 때문에 원 모양이 나오지. 네. 항상 회전축 평면을 잘라 단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자르면 이게 영재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를 때는 뭐 나와? 사각형. 사각형.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자르더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아? 이렇게 삼각형 나와. 역으로. 그지? 이렇게 하면 타원 나오고, 그지? 이렇게 하면 원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원기둥, 원뿔, 원뿔대. 이 모양새 저렇게? 요 길이하고 요 돌대 길이는 같아야 되죠, 당연히. 요 길이랑 이 돌대도. 그래야 딱 맞죠? 그 이 길이하고 당연히 이 길이는 같아야죠. 자, 원뿔대 됐고 기본 도형 쉬운 걸로 이게 선과 선을 만나면 교점, 교선, 면과 면이 만나는 거. 이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교선하고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게 이걸 뭐라 그래? 네? 그거요? 모선. 이건 모선인데 그럼 요 면과 면이 만나는 건 뭐야? 이 입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떤 종이를 이렇게 끼워 놓잖아. 그럼 이렇게 통과하잖아, 이렇게. 이럴 때 요선을 교선이라고 한다고. 요거랑 좀 다르지? 네. 이해됐죠? 네. 직선은 그림 들 때 이렇게 위에 네. 고들 찍자야. 최단거리로 가야 돼. 네. 선분은 끊어졌어, 여기 뒤에. 요 모양새도 외워야 돼. 반직선. 각. 각은 세 가지 정의가 있지. 네. 겹친 두 선 중에 한 선이 회전한 정도. 네.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인 것. 한 점에서 나간 두 반직선이 이루는 정도. 이렇게 세 가지야. 각은 평각, 평평한 각, 직각, 예각, 둔각, 막꼭지각 증명하는 건 알지? 이렇게 해서 이게 A고 이게 B면 A 더하기 별은 180, B 더하기 별은 180, A 더하기 별은 180. 은 B 더하기 별은 180. 그러면 별과 별은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응. 아. 자, 평행선. 평행이다. 평행하면 두 개가 평행하면 뭐가 같다고? 동위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요게 동위각이지? 응. 요게 막꼭지각이지? 응. 그러면 요것도 막꼭지각이지? 응. 그러니까 동위각의 요거를 뭐야? 동위각의 막꼭지각, 동위각과 막꼭지각을 엇각이라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A의 막꼭지각의 동위각은 여기지?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네. 자, 평면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이게 방정식에서도 많이 쓰이지, 근에서도, 그치? 네. 이거는 공간에서 평행하다, 이게 꼬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사각형에서, 이 직사각, 이게 입체. 그지?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 찾으라고 나오지, 많이. 네. 네. 많이 나온다고. 공간에서 한 점 만나지 않는다. 근데 요거 자체 내에서 이 꼬인 위치 주의하고 요거는 기억해야 되는지. 많이는 안 나오는데. 네. 됐죠? 네. 많이는 안 나오는데 기억해야 되는 거. 각이, 선이, 점이 모이면 선이 되거든요? 선, 그 다음에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 이 선의 회전한 정도를 잡았을 때, 이건 뭐 1.5. 이게 0차원, 1차원, 이게 2차원이면 1차원은 1.5차원 정도? 각? 네. 각. 요 가운데로 되는 거죠? 네.
각 O도 되고 각 X, O, Y도 되고 Y, O, X도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각 O 하기도 되고 순서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네. 이제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이제 그려보면 수업 중간에 쉽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문제 풀 때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보면 아 여기서 제거했구나 여기죠 이렇게 해보면 아 여기서 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원이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럼 이중심과 이중심이 딱 되고 이거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딱 나와서 두 개가 합동이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울 때는 뭐를 만들어 보라고요? 원을 전체를 꼭 한 번씩은 그려보라고 원의 일부만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됐죠? 자 삼각형 세선분 됐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보통 뭐라고요? A, B, C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요 대변이 뭐예요 대변? 한각에 마주 보는 거 이걸 대변이라고 해요 한각에 맞으면 이게 대변은 A 이렇게 소문자로 B 요거 대변 C 각과 마주 보는 거 한각에 마주 보는 걸 대변이라고 해요 요 대변의 정의를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애들이 한 병과 마주 보는 각을 또 그러니까 대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됐고 삼각형은 세변 SSS 여기 밑에 있네 SAS ASA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합동하고 또 뭐가 있어요? 닮음이 있죠? 합동하고 닮음이면 분수하고 비례식 치쳐도 되거든요? 분수는 어떤 거예요? 닮음이에요? 합동이에요? 분수요? 네. 분수는 합동 개념이에요. 두 개 똑같아요. 2분의 1하고 4분의 1 넓이가. 닮음은요?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크기의 비교가 달라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수식과 연결할 때 대응하는 것도 됐고 닮음도형 대응점 대응비 이거 뭐죠? 이게 무슨 기호죠? 닮음 기호 합동은 뭐라 그래요? 세 개 합동 닮음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요? 뭐예요? 비슷한 능사치 유사하다 자 제일 처음에 닮음을 찾을 때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각부터 찾아야 돼요, 각. 왜? 각은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을 먼저 찾은 다음에 길이의 비를, 왜? 각도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이해됐죠? 네.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를 할 때도 각부터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닮은 비를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네. 닮은 삼각형은 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왜 이거는 세 개가 안 할까? 네? 왜 세 개가 안 할까? 두 개만 해도 만족해서. 두 개를 하면 나머지 하나 더 하면 당연히 이것도 같아서 180도이기 때문에 하나 뺀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삼각형은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개만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의 A도 자동 결정이 돼서 AAA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요거는 많이 나와서 여기도 직각, 둘 다 직각이 있대요. 네. 애들 나중에 요게 직각이 빠지는 것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라고요? 삼각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쉬운 거 이거 제곱은 뭐라고요?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 제곱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H의 제곱은 어떻게 했어요? BH하고 요거하고 뭐랑요? CH하고 이거 곱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는 게 이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해됐어요? 네. 자, 직각 있을 때 요건 큰 각이고 이건 좁은 각이죠? 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은 다 닮은 거리라.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것 대 이거는 A, E 대 A, C입니다. 그거는 또 D, E 대 B, C도 됩니다. 이거는 E, D 대 B, C는 A, D 대 A, B. E, A 대 A, C.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양새로 하면 되죠? 그럼 이거를 길게 늘려보면
삼각형하고 똑같죠? 이렇게 삼각형의 일부. 여기다 이렇게 하나 끊으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요게 확장돼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삼각형 중점 연결의 정리. 이걸 뭐라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 가운데 점이 중점이죠? 네. 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여기까지의 높이. 평행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밑변이 반이 되면 이 면적도 반이죠. 그게 중점연계의 원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기이한 거죠. 이렇게 밑변이 같으면, 이거 높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면적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을 반하면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이게 중점이 반이니까 이게 면적이 반일 수밖에 없다고. 됐죠? 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라고요? 요거 중간선, 요거 중간선, 요거 중간선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2대 1이라고 길이가. 이것도 2대 1. 요것도 위에서 2대 1.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중선을 연결하는데, 중선이 만나고 2대 1로 나눠주고, 나중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잘린다고. 넓이가. 됐죠? 네. 자, 길이의 비는 m 대 n이고, 면적의 비는 m제곱, n제곱이고, 입체의 비는 m3승, n3승.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부터는 유도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어서 삼각형의 이렇게 이차함수와 관련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삼각비까지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번에 피타고라스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